골프 치고 올게요. 또 골프 응? 치고 와? 친다고 했잖아. 어머. 대세 씨 거실 좀 청소하자. 오늘 쉬는 날이니까. 어, 또 쉬는 날이야. 쉬는 날이니까 쉬어야지. 알랄라. 쉬는 날에 거실 전례하면 그 쉬는 날이 아니 거실 전례하는 날이잖아, 그거. 눈치를 전혀 안 보고 잘하시는 얘기인가? 근데 말을 잘하기는 한다. 짐 좀 치워줘봐, 여기. 어? 다음 주에 할게. 빨리. 빨리 좀 나와봐. 왜 그래? 빨리 나와. 할 게 많다고. 애기다. 막내 아들이네. 막내 아들. 아, 휴일날은. 아, 계속 이래라 저래라. 우리 모든 남편분이 궁시렁궁시렁 잘 되시네요. 나도 쉴 게 많다고. 빨리 나오라고! 빨리 나오라고! 아빠 봐봐. 또 아빠 신경 쓰이잖아. 아빠가 나가셔. 아버님 괜찮아요. 저렇게 큰 소리 나면 본인이 오히려 더 그쵸 마음 졸이시네요. 아 나도 이게 좀 공감이 많이 된다 여기. 거실. 예. 지금 널브러져 있는 거 좀 치워줘. 소연아 빨래도 지금 할까? 빨래 좀 많이 없어요. 치우지 뭐. 덩달아 또 같이. 아이고. 어? 아버지가 왜 또? 손빨래를 하세요? 저희 아버지께서. 남편 빨래도 다 해주시고 저희 아이들 양말까지 빨아주시고 아버지께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손빨래 하지 마세요 힘드시니까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연세도 있으신데 막 빨래하시고 그 모습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. 아빠 좀 도와줄까? 아니. 아이고, 그러니 본인 빨래도 아니시고 사위 빨래를 속옷을 엄마. 저희 시어머니가 저의 속옷을 빨아주는 그런 느낌이랄까. 어떻게 뭘 어떻게 청소하면 돼? 그러니까 여기 막 널브러져 있는 걸 치우고 거기 청소기를 빠를 거라고 이렇게. 이것도? 일단 뭐 입력을 그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나 보죠. 왜? 솔직히 내가 주말에 한 번 다 치워놓은 거거든? 그렇구나. 저거 무선 말고 유선 청소기. 열번 하는 거지? 아빠, 아빠가 지금 빨래를 하니까 도와줄까요? 장인어른, 뭐 제가 할게요 이런 거만 한 번 말을 해줘. 그리고선 여기 해줘. 와이프는 약간 좀 부침성 있게 좀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건데 이것도 입력됐으니까 잘할 것 같아요. 해야지 가서. 그렇죠. 도와드릴 게 있어요. 아니 괜찮아요. 가벼운 것들이라. 제 건 제가 할... 아니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썸도 썸도 또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. 야 마야 감사의 말씀을 제가 똑똑히 전달하네.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더 아닙니다 힘드실 텐데 제가 할게요 아유 나오세요 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 그래 뭐 그냥 하고 마셨으면은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. 대세 씨에 대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남네요. 아무래도 이 집에서 살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그걸 해주시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는 말씀 드려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저는 그게 안 해도 되는구나 해서 그렇지. 안 하는데 소연이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죠. 이걸로 닦으면 되지? 아니 근데 얘가 걸레로 걸레를 여기 걸레를 왜 여기서 빨아 그러면 왜? 걸레는 세면대에서 빠는 거지. 여기 세면대 아니야? 여긴 주방. 그래, 입에 들어가는 거. 주방이면 입에 들어가는 그릇을 여기서 닦잖아. 말이 많다, 진짜. 이거 물 다 떨어지잖아. 닦으면 되잖아. 물기 뚝뚝 다 떨어져, 이거.
닦어. 아버지가 또 계셔서 눈치 보이시는구나. 아, 마음을 쓴다 그래도. 칼을 갈고 있어. 와. 아, 표정부터가 뭐 아주. 이게 지금 정대세 씨가 조용하면 불안한 거예요, 지금. 발이 보인다. 어? 응? 발이 보인다. 어? 누워. 그새 또 누워있어. 그새 가서. 야, 아까 물 흘린 거 닦고 그냥 누워있는 거야? 축구에도 하프타임 있잖아. 아, 됐고. 무슨 하프타임이야. 아하. 하프타임이 왜 필요해? 한 시간밖에 없다. 나 나가야 된다고. 아니,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기 쉽지 않은데. 그치. 선아, 여긴 다 했다. 청소까지 다 하셨어. 아, 오빠 감사합니다. 여기, 여기. 아, 제가 빨을게요. 제가 빨게요. 뭐? 네, 제가 빨게요. 놓을게요. 아빠 좀 쉬어, 쉬어, 쉬어. 여기 다 할 수 있어. 쉬어, 쉬어. 알았어, 이제 부르지 마. 감사합니다. 아빠 커피 한 잔 타줄까? 어, 커피 한 잔 줘. 다 들여, 다 들여. 아버지. 땡큐. 아니, 저런 아버지를 보고 살아서 대세 씨가 조금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. 아버님도 저 시대 분 치고는 되게 그러니까. 네, 그러니까, 가정적이셔가지고. 와, 빨래가 진짜 귀찮네. 일일이 다 해야 돼. 아우, 저걸 다 손으로 빠셨다. 픽업 가야 되는데. 아, 냉장고 정리하는 중에. 여기 대충 이제 끝내줘. 내가 애들 픽업을 갔다 올 테니까. 저걸 안에다가 좀 넣어줘. 그리고 카펫도 해줘. 나 픽업 갔다 올게. 일이 한꺼번에 몰려와요, 또 이렇게, 그죠? 안 한다 소린 안 해요. 안 할 것 같다, 근데. 안 할 것 같아. 잘 넣을 수 있을까? 왠지 모르게 불안한데, 지금. 불안해요, 제가. 뭔가 되게 불안하다. 졸려. 피곤하지. 너무 피곤하죠. 놀 거야? 서 엄마 차에 있을게. 애들 또 기다리지. 애들 놀 동안에. 와. 그러니까 저 차에 있는 시간이 또 휴식 시간이에요. 그러네, 진짜. 너무 아침부터 밤까지 이게 막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차를 문 닫은 순간에 그 딱 그 고요함이 되게 좋거든요. 눈 감고 잠은 안 잤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. 다녀왔습니다. 왔어? 또 저녁이 시작된다. 아이 들어오면서 이제 밥 주고. 아까 근데 저 냉장고 정리 부탁했잖아요. 내가 냉장고 정리 아, 불안하다. 아버지가 저 냉장고를 했다에, 불안해 지금. 불안해. 아버님 먼저 나오신 거 보니까 불안해 지금. 오기 전에 싹 치워 마셔야 되는데. 왜 아빠가 청소기를 들고 있어? 아, 마지막 만나가 치우는 거야 그냥. 마지막 만나가 치우는 거야 그냥. 에, 어머. 아니, 대수 씨가 안 보여. 대수 씨는 어디 갔어? 손 어디 갔어? 정대수 씨 어디 있어요? 정대수 씨 어디 있어요? 정대수 어디 갔어?
또 나간 건 아니겠지? 또 누워 있어? 이럴 줄 알았어. 어 진짜? 아이고. 이럴 줄 알았어. 뭐야? 아 청소랑 다 끝내고 들어가시는 거죠? 네, 그럴 거예요. 뭐 게임을 하고 있어. 아들내미 게임을. 냉장고는 다 해줬어? 냉장고 아직 안 했어? 아, 했네? 다 넣어놨는데? 아, 냉장고는 하셨나 보네. 대대 씨가 했어? 아빠가 했어? 대대 씨가 했어? 아빠가 했어? 불안하다. 표정 안 좋다. 아. 대대 씨가 했어? 아빠가 했어? 아유, 난처해 하시는 거 봐. 어, 아버님 난처해 하셔. 와, 과연. 아니야, 난 맨 마무리만 그냥 좀 나와 있는 거 넣어놨어. 아이고. 아버지가. 오. 아니 그래도 뭐 정대세 씨가 아까 이제 시작을 다 했겠죠. 미치겠다 정말. 어머 어머. 처음부터 그냥 그 아무것도 정리해 놓은 게 없네요. 안녕하십니다. 어 왔어. 아니 정대수 씨가 아예 안 보이잖아 지금. 이거... 아예 네, 아예 안 계셨는데. 뒷정리를 부탁을 했는데 문을 연 순간 아버지께서 청소기를 들고 계시고 어 왔어 하시는데 딱 아버지가 했지 뭐. 좀 이건 아닌데. 너무 화가 많이 났고 아 우리 남편은 왜 이게 안 될까?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라고 궁금증도 생기면서 아버지한테 너무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.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. 미안하지. 근데 굳이 따지자면 못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닌가도 싶고.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? 저런 날이 있어요. 이상하게. 꼭 저런 날. 좀 이렇게 휘몰아치는. 이제 밥 먹을 준비하자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제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지만 웃으면서 좀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기를 원하거든요. 그렇게 식사를 하고 싶은데 대세 씨가 말이 너무 없고 밥을 먹기만 하지 뭐 대화를 참여한다는 느낌은 없거든요. 아 애들하고 있는데도 대사 진짜 저 말을 진짜 안 해요 집에서. 맛이 있어? 응. 얘기는 안 하면서 핸드폰 본다. 조금 얄밉긴 하다. 이게 습관생활 자꾸 먹어. 근데 저거 애들이 보고 배우거든요. 밥 먹을 때 그냥 핸드폰 같은 거 안 만지고 다 같이 얘기하면서 먹지. 어머, 애가 뺏어. 세상에. 엄마 줘. 엄마 줘. 봐봐. 싫었나 보다. 싫지. 왜? 핸드폰 보지 마주세요. 본 거 아니야. 껐잖아. 아, 진짜 잔소리. 둘이 싸여졌다. 어머, 애들이 먼저 감지하죠. 애들이 이렇게 똑같이 순식간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. 어허. 아이고. 뭐야? 지금 뭐 한 거야? 뭐야? 방금 끼신 거예요? 겸사 그냥. 네. 어떡해. 진짜 밥 먹을 때 그런 거 하는 거 너무 싫다고. 생리 현상인 게 어떡하라고.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. 아 나를 너무 무시하나? 그치. 나한테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까지 보이고 싶은가? 하고 이해도 안 가고. 이것은 장난치는. 장난치는 거라고요? 이거 장난치는 겁니다. 아니 장난을 상대가 받아줘야 장난인데. 본인만 아니, 장난쳐. 이때는 이랬는데 제가 방귀 끼면 애들 진짜 좋아해요. 아직 잘 먹습니다. 빨리도 먹네.
그리고 먼저 일어나는 게 어딨어요. 가족 식사를 같이 하는데 먼저 이렇게 일어나 버리시면 어떡합니까? 아 근데 이거는 선수 때 습관인 것 같아요. 맞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. 바로 이렇게 하거든요. 결혼 생활이 한 10년 차 되었으면 그래도 가족과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는 맞춰지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. 저 맛을 줄게. 쉬는데 바나나 들고 간다? 여기서 먹고 가지. 쟤 어디 가? 여기. 태주 어디 가는 거야? 아빠한테 가나? 네. 그러니까 아빠가 이동을 하니까 애들도 같이 따라서 이동을 하는 맞아. 거지. 밥 먹다가 밥 먹을 때 안 먹었는데. 태주야 밥 먹어야지. 밥도 다 안 먹었는데 얘까지 간다고. 어머 애들도. 자. 아 진짜 교육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? 교육이 아빠가 저렇게 잘못 시키는 거죠 정말. 어디서 배워 먹은? 뭐야? 네 가지야, 네 가지는. 얘들아 밥 먹어도 자꾸 움직이는 거 엄마 안 좋아. 토마장을 또 왜 들고 왔어? 응? 아빠 게임한다. 아빠 게임한다. 아빠 게임하고 있었어. 저기에 닌텐도가 있었어. 그러니까 아빠가 저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. 야, 자꾸 어떻게 보면 애들을 유혹하는 것 같아요, 지금. 쉬고 있어. 밥 후딱 먹고 여기서 게임하는 거야? 응. 아이고. 되게 당당하네. 참. 말이 안 나온다. 화낼 수도 없고. 얼른 얼른 먹자. 골프 치고 올게요. 또 골프 치고 와? 골프 친다고 했잖아. 어머. 지금 또 외출을 했어. 지금 식사가 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.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밍상 좀 그랬는데. 이건 좀 루틴이 있어가지고. 또 루틴이야. 이 시간에 골프에 안 가면은 저녁에 개 산책을 못 가요. 왜냐면 저는 아니, 항상 10시에 자요. 정해놔요? 시간? 10시에 자야 되니까. 아니 뭐 방학이에요? 아, 그러니까 하루에 루틴이 있어서.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가지 않으면 저 루틴이 깨져요.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밥을 채 다 안 먹고 안 약간 기분 나빠 있잖아요. 근데 네. 그때 나갔어야 되는 거죠? 그러니까. 그 소연이한테는 이해를 구해요. 저는 항상 이거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지금 전혀 이해를 그냥 갔다 올게. 내가 보니까 눈치가 빠른 게 아니라 눈치를 전혀 안 보고 사신 것 같아요. 그치 안 본다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. 예.